오늘 함께 보시 말씀은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구여성경 828면에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다찾으신줄 알고 함께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 빛이 빛을 보게 되리라 이 말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9절 10절 12절 말씀인데 참빛 그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십이 절에 연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또 구약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절 3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 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으로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시고 또 신약은 예수님께서 빛이심을 보여주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마미암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의로우시며 극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이전에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은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라고 악인이 이야기하는 자민이 나옵니다. 악인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인자심 기다리심을 향하여서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고 신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 그리고 신은 나를 미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이 악인에 대한 것, 그리고 선인에 대한 것, 그리고 고통에 대한 것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같은 고대 문명 속에서도 이러한 문학 문, 문서들이 나타나는데 이 문서들이 왜 나타나느냐? 왕들이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 선인이 무엇 어떤 사람이고, 의인이 어떤 사람이고, 악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내용을 편찬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혜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왕들의 지혜와 그리고 평판이 달라지는 그러한 것이 문화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왜 악인은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저 사람은 분명히 악인이고 도둑, 도둑질하는 사람이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왜저 사람은 나보다 더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가? 그러나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 미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러한 일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는 생각합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신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악인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사살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사 왕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살았을 때이 왕이 통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하루는 잔치를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가 창고에 있던 에루사람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와서 그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자를 그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메네메데 대게 우바르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아니까 이, 이 왕이 기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였냐, 행하였느냐 하면 과거의 전쟁은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긴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저들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사사 왕은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단순하게 그릇을 가져와서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겼고 하나님은 나의 노예와 같은 존재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악을 저지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그날 죽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울에다는 그런 장면은 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조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미니라 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 전혀 눈 감은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차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심은 또 다른 참면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36장, 36편 5절에 여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십니다. 아 인자 아, 사무쳤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 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악인들이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이것도 말씀. 구절 말씀, 말씀처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어 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라 했던 이 말씀처럼 그들이 악인의 악한 생활 속에 있,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이 그 기다리시는 가운데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악을 갚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혹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인자심으로 피해야 합니다. 칠 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악인에게만 해,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인자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아니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의인이라는 칭하는 그 장면과 그리고 의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외인들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과 신약에서에 나와 있는 그 악인에 대한 장면으로 두 개가 나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신약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이라 함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고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조주를 받고 사라져야 될 운명 속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유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되돌아오기를 끊임없이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도 말씀처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기가 생각하기 너무나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두 개의 삶 모두가 다 악한 가운데 있고 이두 종류의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서 말씀해 보면 그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무엇으로 괴롭혔냐, 자기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끊없는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그 모든 깨끗함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받을 만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세 번째로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냐? 아는 자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알지 못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말 36편 10절을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전직한 자에게는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말씀처럼 악인들은 알지 못해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이 신이 미워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짓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국의 지혜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중국의 지혜를 보통 이제 손자병법이라 이야기합니다. 손자병법이 무엇인지 한때는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이제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편으로 이제 손자병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은 속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은 속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고 상대방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어서 내가 이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완벽하게 대치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중국 사람들의 지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것들이 뭐 중국 사람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제가 만났던 몇몇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속이는 것에 너무나 빨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그 세상의 것을 쫓아갔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도 말씀에 주인공이 이 다윗도 이러한 크나큰 악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제가 영어 이름이 데이비드입니다. 다윗이죠. 그냥 좋아서 어렸을 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 도대체 이 사람이 상종할 만한 사람인가?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아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눈에 아리따운 아가, 여자가 보입니다. 그것도 유부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자신의 충신에... 아내였습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충신의 아내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충신은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을 위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목숨 바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그의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안는 너무나 충신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왕에 대한 충신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너무나 악한 사람 아닙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한 행동은 오늘 우리가 제가 2절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은 행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뭐냐면 나는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아니했고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미워함도 받지 아니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있을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오히려 그의 충신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데려와서 자신의 철어 삼으면서 아내로 삼으면서 그는 완벽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다윗은 꺾로 하십니다. 그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다,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서는 그의 집안에 끊임없이 그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악인이었던 이 다윗도 하나님께 나오자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살인했고, 간음했고,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도둑질했고, 너무나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그가 몸부림치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를 용서해 주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를 통하여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인자이십니다. 그라 인자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지는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마치 다윗에게.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들을 이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뒤돌아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스 마치 빛과 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오, 있던 어둠이 거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작의 시가,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빛으로 시작되었고 창세기가 빛으로 시작된 것,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의 주의 인자하심을 모르고 살아갔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무시하고 살아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